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, 이른바 몰카 범죄가 여전한데요. 도내에서도 최근까지 공중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 기법이 도입됐는데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. 송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최근에는 속초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한 남성이 현장에서 달아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이처럼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실제 도내에서 이뤄진 불법 촬영 피해자 수는 3년 전 85명에서 이듬해 75명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에 97명으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. 불법 촬영이 주로 이루어진 곳들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 많았고 목욕탕과 숙박업소, 거리, 상점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이어졌습니다.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. 도심 속 환경 자체를 바꿔서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이른바 셉테드 기법입니다. 대표 관광지의 공중 화장실마다 불법 촬영으로부터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방울이 달린 알림판을 설치했습니다. 불법 촬영을 시도할 경우 설치된 방울이 울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전국에선 처음인데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풍물시장 주차장 내 공중 화장실 등 춘천 지역 49곳에 설치됐습니다.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그 카메라 등 그 불법 촬영 범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불법 촬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.